저도 오늘 창봉의 심야식당 가 오픈이긴 한데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어요. 100% 만족은 아닌데 지금 가 오픈 오늘 첫 메뉴는 자 이탈리아의 로마에 사시는 토띠 형님이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. 수제 이탈리아 피자 공수에 왔습니다. 지금 대한항공 타고 지금 공수에 왔는데 지금 잠시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방제 바꾸겠습니다. 토띠 형님 뭐라고요? 다 됐다고요? 오케이 잠시만요. 근데 원래 이탈리아 피자가 이렇게 심플하냐? 이탈리아 본토백이 오리지널 피자인데 원래 이렇게 심플하니? 이게 확실히 이탈리아 피자, 수제 피자는 토핑이 많이 안 들어가서 참 좋은 것 같아. 우리나라 이제 한국식 피자 같은 경우는 토핑이 정말 잘 들어가잖아. 근데 이탈리아는 치즈 플러스 빵으로 승부를 내기 때문에 이탈리아 수제 피자 같은 경우는 자, 커팅하겠습니다. 커팅을 해야 되죠. 밀가루 반죽이 토트 형님이 너무 밀가루 반죽을 잘해가지고 쫄깃쫄깃하네. 자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맥주 마시 아 피자 먹는 기본은 맥주 한 모금으로 입안을 좀 달래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수제 피자. 뒤집어졌기? 치즈 안 끊어지는 거 봤어? 로마의 토띠 형님이 직접 만든 이탈리아 수제 피자 얼마인가요? 한 3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. 30유로. 근데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요거는 토띠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2, 3인분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한국식 성인으로 비유하자면 한 0.5인분밖에 안 돼요. 평가?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싸보죠, 진짜.
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. 명품 피자예요, 명품 피자. 아,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. 어떻게 이탈리아 그 토트 형님이랑 친분이 있냐, 그러시는데, 제가 또 그 클래쉬랄에 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잖아요. 예, 클래쉬랄 해외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, 또 토트 형님이 일과 마치고 피자 먹고 클래쉬랄 하는 게 또 인생의 낙이라고 하네요. 제 방송 보면서. 그래가지고 친해졌습니다. 예, 개인적으로. 맛은 뭐 나쁘지 않아, 솔직히. 맛은 나쁘지 않은데, 열기가 조금 식으니까 치즈가 금세 끊어져 버리네. 요런 단점이 조금 있네. 혹시 지금 그 먹는 소리가 들리나요, 지금? 리얼 사운드 소리가 들려요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입을 좀 닫고 해도 소리가 들리구나. 조금 작다고? 다음에 좀 키워야겠다. 다음 방송 때는. 오늘은 창봉의 심야식단 가오픈이기 때문에 100%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런 피드백은 상당히 소중합니다.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어서 안 좋은 건 조금 수정을 하고 잘난 거는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. 아, 근데 맥주 너무 맛있는데. 아, 이거 피자집 이름은 그 수제피자예요, 수제피자. 그 AS 로마에 사시는 토트 형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, 수제피자. 그리고 이제 메인은 불고기 피자죠, 불고기 피자. 봤냐? 이거야.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치즈 길이라고. 지금 이거 열기가 식었거든? 식었는데 이 정도 지금 치즈 탄력성을 자랑하는 거면은 이거는 상당해.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 어느 정도 짬밥이 있다.
유튜브에 그 영상에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안다. 그러면은 방금 바로 느꼈지. 어? 이거 썸네일가? 인트로가? 바로 느꼈지. 근데 그것은 정답. 딱 그 기름 올라온다고? 잠시만. 아 진짜로? 미안. 그런 피드백 좋아. 먹을 때 나는 확인을 못하니까 형님 저 개기름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런 피드백 해주면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이제 불편하지 않게 바로 닦겠습니다. 이러다가 먹방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라 이거 기름종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오늘 그 먹방 세팅이 아직까지 완성은 아니야. 아직까지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 해주면은 내가 조금씩 수정을 해갈게. 야, 게인을 풀로 올려야 되냐? 마이크 게인을? 솔직히 맛은 맛보다도 이런 피자는 가성비가 최강이지, 가성비가. 수염은 안 자르죠. 수염 자르는 의견은 묵살하겠습니다. 생수 의견 적극 수렴할게요. 생수통 치워드리고 레스트 한 조각. 먹방 하시는 분들 탁자로 비까지 오는 거 알고 있지. 근데 그렇게 세팅은 나도 한번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봐야 돼. 야,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얼굴 치우라니. 야, 그게 씨, 맛있게 먹는 사람인데 그게 할 말이야, 그게? 얼굴을 치우라니. 어떻게 보면 와꾸가 50% 차지하는 방송인데.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피자파거든요. 저는 피자파인데 미스터 피자 라지 한 판은 저는 다 먹어요. 치킨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좀 힘들게 먹거든. 근데 피자는 라지 한 판 다 먹어. 개인적으로 피자파라서.
근데 확실히 피자랑은 맥주가 맞아요. 왜냐면 삶에서 피자에 소주 먹는 사람은 못 봤거든. 근데 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치킨 좋아하거든. 피자 안 좋아하고. 나 뭘 하나 딱 호불호가 갈리진 않는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피자파야. 피자파. 야, 피자에 막걸리는 괜찮겠다. 피자에 막걸리는 시도해볼만 한데. 원래 이렇게 마지막에 빵 조각이 남은 거는 퐁듀에 찍어 먹어야죠. 퐁듀에. 지금은 없지만은 퐁듀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. 오늘도 깔끔 스무디킹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다기보다는 맛있게 먹었죠. 일단 오늘 가오픈 먹방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급조한 먹방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잘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수정해가지고 정식 오픈 날에는 조금 제대로 된 먹방 2월 중순쯤에 제대로 된 창봉식 심야식당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